자, 박태현 안녕하세요. 단어 43. 안녕하세요. 박태현 단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At that time. 그렇죠. At that time이죠. 오케이. 자, 얘하고 at that time하고 뭐가 뜻이 똑같대요? 이 친구 이름이 뭐죠? Dan이죠. Dan의 세 가지 뜻 알아두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잠시만요. 같은 녀석이었죠. 그 중에서 그때란 뜻일 때 데니 덴하고 at that time, 데니 그때란 뜻일 때 at that time하고 덴하고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At that time. 오케이. 계속해서 wasn't죠. Wasn't. 오케이, 그 다음에 heard. 오, 발음 좋아요. Heard. Heard. 자, hear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Here 속에 did가 숨었죠, 그쵸? 그렇습니까? Here는 do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과거에 들었었다 할 때는 here가 아니고 heard를 써야 되겠다. 무슨 시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기에 뭐 did가 들었니, do가 들었니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계속해서 아니, 그렇지, 원래 모습이니까, 그렇죠. Here. Here. 오케이, 계속해서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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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뜻이 뭐예요? 업데이트 하다인데요? 그럼 당연히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갱신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거.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닌 거. Last year. 라스트 이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뜻이 작년이니까 언제 그랬더니 작년에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디어. 편지 그림을 알수 있습니다. 편지는 참고로 영어로 letter라고 하죠. 단어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Dear.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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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Four. Friend. 아이고, 야, 참. 얘는 friend고요. 얘는 잘못 눌렀네. Friend.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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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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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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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 notes. Leave notes. Leave notes. Okay. 원래 쪽지 메모는 노트인데 이런 거부터 보니까 뭐뭐들 여럿이 돼요. 이건 does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름씨가 여럿일 때 붙이는 거예요. 쪽지는 하나씩 아니잖아요. 더즈 들어가서 S 붙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Leave notes. Photos. Photos. Only. 오, 좋아요. Only. Only.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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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의 세 가지 뜻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음 과정에 읽기 연습에 또 물어볼 거야. At school. At school. At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그랬더니 학교에서 Where at school. 오케이. 그래서
I did. 자, did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do,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did로 보이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내가 했었다고요. 내가 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not을 집어넣어야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I 숨어있던 did랑 not이 붙어서 didn't가 되고 did가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얘는 원래 모습. 내가 안 했었다. I didn't do. 얘 빼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했었다. I did. 난 안 했었다. I didn't do. 오케이. 그래서 Didn't sleep well. 자, 여기서 sleep이 있어요. sleep 두가 들어 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자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 속에 did가 숨게 되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 한번 읽어 볼까요? slept. 오케이, 이건 잤었다라는 sleep의 과거형이야. 그러면 slept well 이렇게 하면 잘 잤었다야. 오케이? 잘 잤었다. slept well. 근데 잘 못 잤다 하려니까 여기 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숨어있던 did랑 not이 합쳐져서 didn't가 만들어지고 얘는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sleep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homework. Yesterday. Five hours. 자, time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란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 학생들이 5시간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럼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됐습니까? 60분이 모인 건 뭐라고 한다? hour라고 해. 60분이 모인 건 뭐라 그런다고? hour. 60분이 모이면 1시간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5시간 하고 싶으면 hour가 5개나 있으니까 뭐뭐들 이란 뜻에 s도 붙여주시고요. 5 hours 이렇게 해야 됩니다. Sleep. 지금은 do가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did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읽어볼까요? Slept. Sleep의 과거형이야. 정리가 좀 필요한데? 내가 했었다가 뭐였더라? I did. did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I did. 좋았죠. 그러면 내가 했었다 I did인데 내가 안 했었다 하려고 그러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I didn't. 그래. 됐습니까? 나 안 했었다. I didn't do. Spent. Spent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뭐 안에? Spend 안에 did가 들어갔다고요. Spend가 원래 모습이야. 그러니까 쓰다, 소비하다. 뭐 이거는 이런 거 할 때 만나봤는데. 선생님 뭐 쓰는지 알 텐데. 읽어볼까요? I can only 45 minutes on the internet.
이런 문장 만나본 적 있죠? 스펜, 쓰다, 원래 모습인데요. 이거는 양념신에, 양념신 뒤에는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쓴다 했죠. 두가 들어있는 형태. 그러니까 I can 있으니까 I can only spend 였고요. 내가 썼었다 할 때는 I spent.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썼었다는 I spent는 데인데 나는 쓰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I didn't 하고 원래 모습 spend 알겠습니까? 아워 H가 소리 안 나요. 아워 Think about. 그렇지. Think about. Think가 생각하다라는 하다시입니다.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오케이, 충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What should I do? 오케이. What should I do? 자, 그래서 쓰기 시험도 말하기처럼 잘해주세요. 오늘은 채연이 이름 써놓고 이거 몰랐을 때 하나도 없었네. 잘했어요. 후기도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아.